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생명력이 넘치는 순수의 땅. 지구상 가장 많은 야생동물들이 자연의 법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지상 최고의 낙원. 이곳은 우리가 꿈꾸는 또 하나의 정글, 아프리카 사바나입니다. 동물들은 다 보겠죠. 종합 동물 세트로. 거기 엄청 많잖아요. 사자, 치타, 뭐, 하이에나 뭐 이런.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동물들 중에는 이 스케일이 가장 크지 않을까, 등치가. 총 9개의 나라를 거쳐온 병만족이 10번째로 택한 곳은 탄자니아와 케냐에 이르는 사바나 지역입니다. 나무가 없는 평야라는 뜻의 사바나는 이름 그대로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거대한 장관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황금빛의 광활한 초원과 그곳에 사는 수백만 마리의 대형 동물들로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야생의 대륙. 그래서 수많은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신비의 땅, 아프리카 사바나. 하지만 적자 생존. 약육강식. 이번이 10번째지만 스스로 찾아가 보는 거를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나침판을 이용해서 스스로 우리가 방향을 체크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보자. 내가 살면서 저런 곳을 한 번이라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조차도 안 해봤던 곳인데. 그 예전에 동물의 왕국에서만 세렝게티 봤지 실제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와보게 됐어요. 7인의 사바나 원정대, 그들이 첫 번째로 향한 곳은 탄자니아의 우아하.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이곳은 초식동물과 포식자들이 최대 규모로 군집을 이루며 사는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인데요. 병만족은 이곳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지역이잖아요. 사자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고 하이에나 울음소리 들리는 그런 지역에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두렵더라고요. 16.7km가 직경이에요. 아까 60몇 킬로 했는데 60몇 킬로가 아니라 100킬로도 넘는 거죠. 어디 와 시작하셨어요? 어디? 고기 냄새 나는 거야. 고기 냄새 무섭다. 고기 냄새 막 좀 주변에 다 몰려든 거 아니에요? 진짜 주위에 깔렸어. 하이에나야? 오, 이미 죽어 있어. 지금 막 살덩이 떡 뜯고 있어.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 아, 아직 다 먹은 게 아니라고. 뼈하고 가죽만 남았어.